딸기 시드름병 증상은 새잎이 황록색이 되거나 작아지고 세 장의 소엽 중 한 장의 소엽이 다른 소엽에 비해 작게 돼 짜겹이 되어 나오며 근관부 엽병이 일부 갈변되어 있거나 포기 전체의 생육이 불량합니다. 시드름병은 토양 중에 후막포자가 주 전염원으로 딸기의 뿌리를 침입해 발생하고 모주의 도관 내에 존재하던 균이 러너 줄기를 타고 자묘로 이동해 전염원이 되며 그 외의 토양도 전염원입니다. 발생 시기는 육묘기에는 7에서 8월, 축성 재배는 10월에 발생이 많습니다. 방제 방법은 무병 포장해서 체멸을 하고 연작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시드름병은 토양 전염성 병해이기 때문에 태양열 소독이나 토양 훈증제를 이용한 철저한 토양 소독을 실시하고 예방적으로 딸기에 등록된 작물 보호제를 안전 사용 기준에 준하여 처리해야 합니다.